왔다 와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서구 갱서동에서 중구 운복동까지 즐겨지고 있는 용종대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용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도로입니다. 바다를 이어주는 인천 서구의 중구에 걸쳐있는 용종대교 2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 12월 착공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구조로 되어 있고 세계 최초 3차원 케이블 헨수교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107m이며 교각의 수가 49개입니다. 총 교량의 길이가 4,420m, 교량 넓이가 35m인 용종대교 지금 상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부를 지나고 하부를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대교입니다. 이곳은 제한속도가 100km로 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상부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부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는 용종도 휴게소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지나갑니다. 상부에 방금 전에 지나간 아래로 하부를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용종대교의 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각이 올라간 모습이 그대로 보이며 상부의 천정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상부와 함께 이어져 있는 2층 구조의 용종대교. 오른쪽 상부의 용종대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각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뼈대가 보입니다. 터널 속으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 위에 섬과 섬을 연결해 놓은 다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 용종대교를 찾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관문 용종대교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길이가 4,420m에 달합니다. 멋진 광경이었습니다.